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두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으로 전화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잘 견뎌내고 계십니까? 하루빨리 허탈감에서 벗어나서 잘 지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문재인 씨, 현재 그 대세론이라고 하는 문재인 씨, 대한민국 대선 후보 중에서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30여 년간 정치부 기자 또 정치 담당 논설위원을 해본 저의 그 경험 또 그 어떤 그런 것을 그 밑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좀 전망을 해드리려 합니다. 과연 문재인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가? 그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그 계기, 그 이벤트가 저는 작년 11월 26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 박근혜 대통령 퇴진 결의대 여기에서 문재인 씨가 토로한 그 발언들, 그 발언들의 여러 가지 확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 11월 26일 청계천 광장, 청계 광장에서 문재인 씨가 쏟아낸 발언. 한마디로 문재인 씨의 이미지라는 것은 겉에 보기에는 과격해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조용하면서도 과격한 혁명가의 면모를 담고 있는지를 그의 발언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한 사람의 촛불을 보태 박근혜를 끌어내리자. 여러분, 정말 피가 끓어오르는 운동권 학생의 연설을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촛불을 보태 박근혜를 끌어내리자. 도저히 기득권 정치에 발을 담고 있는 어떤 정치랄까, 기성정치랄까, 이런 모습이 아니라 혁명가가 아니면 이렇게 막 나가는 그러한 발언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어떤 면에서 섬뜩한 느낌을 주는 것이죠. 더 들어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에 대해서 문재인 씨는 이렇게 거침없이 공격을 가합니다. 군대 안 가고 세금 안 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는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대 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세금 안 내고 위장 전입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방산 비리하고 반칙과 특권을 일삼고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삼고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망쳐온 이 거대한 가짜 보수 정치 세력을
모두 불태워버리자 이렇게 기염을 토합니다.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은 가짜 보수 세력이라고 낙인을 찍고 있는 그 문재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 이른바 문재인이 말하는 가짜 보수 세력을 겨냥한 피비린내 나는 청산이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건국에서부터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대해서 한마디로 청산해야 될 청산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대 세력으로 문재인은 단정하고 있는 거죠. 제2의 노무현입니다. 제2의 노무현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가 성공한 나라라고 낙인을 찍었던 노무현 대통령.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3대에 걸쳐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나라라고 친일파의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사실상 일제 식민지 국가라고 낙인을 찍은 참 그야말로 치욕적인 낙인 이렇게 대한민국의 그 주류 세력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그 주류 세력을 청산해야 할 적대 세력으로 규정했던 노무현.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노무현의 부활, 바로 그것이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줄 적나라한 모습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청계광장에서 했던 발언을 한번 더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에게 대통령은 없다. 참으로 무정부주의자, 혁명가, 테러리스트를 연상케 하는 발언이죠. 최순실 일가의 대통령이었다. 돌이켜보면 2012년 12월부터 오늘까지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없었다. 지금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대통령은 없다. 우리는 지치지 않아야 한다. 박 대통령이 내려올 때까지 촛불을 더 높이, 더 많이 들어야 한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촛불을 더 높이 들어 올리자. 박근혜 대통령이든 최순실 일가든 부정하게 모은 돈은 전부 몰수하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게 된 그 한편의 드라마는 문재인 세력의 난이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관저에서 끌어내린 문재인 세력의 정변이다. 문재인 세력의 총궐기다. 문재인 세력의 반란이다라고 제가 말한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말대로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가 참 그 악랄한 촛불 시위, 박근혜 대통령을 참수형에 처하는 그러한 장면이 버젓이
버젓이 연출된 그 광란극이 문재인의 말대로 그대로 진행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가 탄핵을 했죠. 어떻게 탄핵을 했습니까? 야당으로서는 독자적인 탄핵이 불가능했는데 거기에 바로 김무성과 유승민, 이명박 대통령의 졸개 세력들, 비박계라는 그 친이계들이 바로 문재인 세력과 안철수 세력과 내통해서 만들어낸 그 합작품. 그게 국회 탄핵 아니겠습니까? 그 국회 탄핵이 이루어지자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 대한 그 난도질이 참 무자비하게 무소 불의로 이루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도저히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을 수 없도록 2중, 3중, 4중의 그 안전장치, 그 자물쇠를 꽉꽉 채우는 게 박영수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 박영수 특검의 수사 결과라는 그 엉터리 수사 결과를 놓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어딥니까? 바로 헌법재판소 그 8인의 만장일치 박근혜 파면 아니겠습니까? 이게 1년에 연속적인 그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한 소위 말하는 문재인 세력의 정변, 그 반란, 총궐기를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했던 게 바로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인 것입니다. 쓰레기 언론인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단초를 제공한 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대한민국 검찰. 그 검찰이 그러한 문재인 세력의 반란, 총궐기, 그 정변에 겁을 먹은 대한민국 검찰. 겁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 대권은 문재인이 잡을 것이다 라고 예단한 대한민국 검찰이 내놓은 그 엉터리 수사 결과를 갖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이 그러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니까 국회가 그것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이 만들어낸 그 수많은 그 조작 보도, 왜곡, 음모, 날조 보도를 바탕으로 또 검찰의 그 엉터리 졸속 수사를 갖고서 탄핵 소추안을 낸 거 아닙니까? 도대체 탄핵 소추안을 중간에 다시 고쳐서 수정해서 내는 그런 결과를 놓고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수정해서 낸 거예요. 자신들이 봐도 너무 엉터리니까 그 수정안을 놓고서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나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네? 탄핵 판결문을 발표했던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근하면서 머리에 헤어롤을 꼽고 왔잖아요. 네? 제가 볼 때 이게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반듯한 여성이라면은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 머리에 헤어롤을 꼽고서 헌법재판소에 출근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는 말입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보도를 보고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지적할 줄 알았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마땅히 그런 비판을 가할 거 생각했는데 대한민국 언론이 일제히 나서가지고 이정미 헌재수상 권한대행에 대한 미화. 저게 바로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이다. 네? 얼마나 일에 몰두했으면 머리에 헤어롤을 꼽고서 출근했느냐. 이런 식으로 미화를 하더라고요. 하, 참, 정말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타락을 해도 여기까지 타락했느냐. 남자라고 할 것 같으면요.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만약 남자였다면은 아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출근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정신 나간 남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여자 기자, 과거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여성 정치인이 야 이정미야말로 정말 일하는 여성이다 이렇게 미워하는 것을 보고서 대한민국 언론, 대한민국 정치권 그리고 어떤 개그우먼이라는 여자가 보니까 그걸 또 모방해서 SNS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참 한마디로 구역질이 납니다. 이런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그런 참 새털 같은 여론, 참 깃털 같은 여론에 영합해서 편승해서 광분하는 그 문재인의 지지도가 대한민국 대선 후보 중에 현재 1등이라는 사실, 1위라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이가 그날 청계광장에서 토한 그 발언을 계속 들어보시죠.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 모두 일소하는 대청소를 하자. 대한민국을 대청소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직한 노력에 정당한 보상이 따르는 세상, 흙수저 금수저 따로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문재인은 외쳤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1948년 김일성이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면서 말했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취임하면서 했던 그 김일성의 취임사를 떠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만 있었다면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IT 강국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IT란 건 과연 무엇입니까? 과학 아닙니까?
단 하나도 오차나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그런 학문이 과학 아닙니까? 그러한 첨단 과학 산업의 강국이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만 있었다면 과연 가능했겠습니까? 모두 대청소를 해버리겠다. 이건 혁명 공약을 낭독한 것입니다. 적폐청산이라고 문재인은 말했죠. 적폐청산이다. 저는 끔찍한 김일성의 공산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떠올렸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단언하건대 제가 30여 년간의 정치부 기자 경험뿐만 아니라 바로 문재인이가 토해내놓은 이러한 발언들이 제 자신이 지금 문재인의 발언을 침소 봉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증거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은 과연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대통령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왜 예측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언론은 이미 문재인이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밀어주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에 보수 우파 세력으로부터 과도한 역풍을 불러오는 것에 그럴 것을 과도한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걱정을 해서 적당하게 조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언론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쓰레기 언론입니다. 정말 이런 문재인이 가능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언론이 이토록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좌경화됐기 때문입니다. 좌익의 주구가 된 겁니다. 좌익의 개가 되어버린 현실.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요. 지금 파면에 이르게 된 그 원초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대한민국 언론이 썩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좌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언론을 혁파해야 된다. 이것이 윤창중의 일관된 주장인 것입니다. 이 언론, 조선일보부터 TV 조선부터 혁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다. 문재인과 같은 이러한 좌익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라는 것이 윤창중의 일관된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를 보지 말아야 되고 TV 조선을 폐지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저의 논리적인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헌재가 3월 13일 이전까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그리고 탄핵이 기각된다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의 입에서 혁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법치 민주주의에서
과연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겠습니까? 역시 문재인의 주장대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키자 문재인은 태도를 돌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승복하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변호사 출신이라는 법률가 출신이라는 문재인의 그 이중적 잣대, 그 표변, 돌변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표리부동한 돌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문재인 세력의 반란, 정변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아니라 바로 문재인 씨입니다. 사실상 지금 문재인 씨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자신이 공식적인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하나의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씨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각 분야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보수 세력에 대한 일대 대청소를 하고도 남을 것이다. 저는 이러한 섬뜩한 어떤 예감이랄까요? 그 예단을 하면서 요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씨의 어떤 인간적 성품이랄까? 그 정치적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신의 그 대선 캠프에 영입해 온 그 인사들이, 그 인물들이 조금의 발언 실수만 하면은 바로 당장 그 목을 잘라버리는 참 그 잔혹한 그 측면이랄까요? 참 섬뜩한 그러한 면모를 보이는 문득문득 보이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아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아주 냉혹한 정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저는 하게 됩니다. 아주 냉혹한 정말 인정사정 없는 그 냉혹한 냉혈한적인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 증거로서는 군인 중에 군인이라고 불렸다는 그 특전사령관, 그 전인범 씨라는 분을 자신의 그 예컨대 그 안보 컴플렉스, 그 안보 컴플렉스를 메꾸기 위해서 전인범 씨라는 전 특전사령관을 영입했죠. 근데 이 사람이 한 인터뷰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 거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발포 명령, 그 발포를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광주 사태,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발포 명령을 내렸다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발언이 정말 매우 자극적이고 망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5.18 민주화운동 그 와중에서 과연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느냐. 그것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발한 이후 지금까지 뒤져봤지만 지금까지 여러 정권,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김영삼 정권 때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구속까지 시키면서 그 5.18에 대해 샅샅이 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 6대 정권을 거쳐오면서까지 샅샅이 뒤졌지만은 전두환 씨가 발포 명령자 그 지시를 내렸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인 거죠. 그런데 이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이런 발언을 하자 그 호남에서 반발을 당연히 불러왔겠죠. 그러니까 가차없이 잘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인 대중영합주의자가 바로 문재인이다. 자신에게 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일순 자신의 그 입장을 바꿔버리고 언제 내가 너를 영입했냐는 식으로 잘라버리는 냉혹한 냉혈한적인 인물이 저는 문재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자신이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할 때에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그 FTA, 그 FTA 체결을 뒷받침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2012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미 FTA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자신이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이 역점을 두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아닙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씨는 제주 강정마을에 가가지고 그 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한다고 했어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냉혈한적인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그 좌익 독재자의 그 모습이 저에게는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회사 출신 있죠? 손혜원 씨라고 서울 마포에서 그 정청래가 공천 탈락하니까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 된 그 손혜원 씨라는 그 여성분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분이 TV에 나와서 말하는 모습을 보면 어디 거리를 걸어가다가 참 부닥치면 참 무서워서 도망이라도 칠 정도로 참 그 참 살벌하신 분인데 그분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 당명까지 만든 분이에요. 어떻게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참 그야말로 무슨 소주 이름 같은 그런 걸 만들어냈는지 참 저로서는 참 알다가도 모르는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참 그분들의 그 머릿속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 저의 입장입니다만 참 이번에 문재인 대선 캠프를 더문캠이라는 참 그런 명명까지 한 분인데 이 사람이 그 정청래하고 그 팟캐스트 인터넷 방송에 나가서 이런 방송이죠.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은 그래서 보니 그렇게 보니까 참 계산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하는 발언을 받아가지고 정청래가 뭐라고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불쑥불쑥 얘기하는 사람 같지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혜원 씨가 생각해보니까 계산된 발언, 계산한 것 같다. 이 자살한 것 보니까 뭐 자살하니까 모든 게 끝난 것 아니었느냐. 그래 보니까 계산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맞는 말이죠. 정말 맞는 말이죠. 그랬더니 문재인이가 사표를 쓰게 해서 홍보 부본부장을 했다는 거죠. 그 더문캠이라는 대선 캠프 안에서 그냥 잘라버렸어요. 문재인 자신의 부인의 그 여고 동창생이랑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인연을 맺어왔더라고요. 그냥 잘라버리고 사표 수리하고 그 다음날 그 사표를 내게 하고 사과를 하게 한 것이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다. 라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어요. 아주 매정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씨는 아주 매정하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저는 아주 냉혹한 좌익 독재자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법밖에 모르는 지금까지 여러분 문재인 씨의 발언이나 또는 그 행동에서 어떤 깊은 인간적인 따뜻함, 여유, 그 온화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섬뜩한 예감,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냉혈한적인 독재자가 될 것이다. 냉혹한 좌익 독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윤창중 칼럼스랑 TV가 개국한 지가 오늘로써 두 달이 조금 못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많은 성원과 후원으로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많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조회수가 그 줄어들기에 그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윤창중 칼럼 세상 TV보다 훨씬 오래전에 생긴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만든 이 프로를 그대로 퍼다가 자신들의 방송인 것처럼 올려놨기 때문에 정작 윤창중 칼럼스랑 TV의 조회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 퍼간 방송의 조회수는 수십만 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못된 짓을 해도 되는지요. 제 윤창중 칼럼스랑 프로가 이 칼럼이 10만 건, 뭐 14만 건, 5만 건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줄어들려. 이게 이상하다. 제가 그 방송을 잘못하고 있는가. 이른바 컨텐츠가 없는가 해서 제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상당히 제가 상심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 제 프로를 퍼갔기 때문에 자신들이 방송을 한 것처럼 퍼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수십만 건의 참 조회수가 기록되는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1차적으로 경고하겠습니다. 이 윤창중 갈럼세상 TV 참 알고 보면 참 눈물 납니다. 제 옆에 지금 아내가 PD로 지켜보고 있고 제가 참 이 리모컨 누르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 동포 여러분, 윤창중 칼럼사당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제가 네이버에 올리는 윤창중 칼럼스당에 올리는 그 칼럼 많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론 직필의 칼럼 윤창중 칼럼스당에 올려져 있고 정론 직언의 방송 윤창중 칼럼스당 TV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두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으로 전화주세요.